자, 빅스니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아 우승 자신 있다. 우승 자신 있다. 나 무조건 이번 경기 우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개인체에서 제가 그걸 치트를 봤거든요. 그만큼 또 자신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예외상 외에 또 캐릭터를 들고 오셨어요. 로젤리나? 에? 로젤리나라고요? 네. 자, BX님께서 로젤리나를 들고 오셨고 근데 그 로젤리나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캐릭터 아닙니까? 상당히... 아니 상당히가 아니지 정말 어려운 캐릭터예요. 네. 손에 꼽히는 어려운 캐릭터 좀 손에 피해주는데 아무리 이제 피크민을 올리면도 물론 예, 인형사형 캐릭터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면 어쨌든 인형사 캐릭터이긴 한데 그렇다고 진짜 로젤리나를 들고 오실 줄 몰랐습니다. 자, 제가 아이디어가 뭘까요, 과연? 네,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치코 데려왔고요. 또 로젤리나 같은 경우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좀 플레이를 해줘야 될까요? 일단 화력을 얼마나 자신과 본테랑 치코의 화력을 얼마나 쏟아부느냐 그거 동시에 쏟아부어야 그나마 화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들고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정말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도 과연. 지금 스베노님이 예,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약간 아이디어나 있군요. 네. 만약에 롤러팝을 친다면 우마는 치코는 행동이 가능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되게 현명한 캐릭터 선택일지도 모르겠네요. 그걸 좀 근데 좀, 예. 의미가 없는 게 보통 치코는 로젤리나 앞에 있는데 보통 롤러가 끝나면 이클링이 사실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약간 아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그건 좀 애매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BX님이 지금 야, 완봉패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BX님께서 굉장히 좀 뭐랄까 나 자신있다 스릴 자신있다 이러셨는데 이거 처음부터 1점부터 좀 내어놓고 가게 된다면 사실 좀 예, 걱정이 많거든요? 사실 그냥 올리만 듣고 싶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스베르노님을 스베르노님 자체가 원래 지금 예, 제 방송에서 많이 안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한 정찰전을 좀 어느 정도 이 친구로 네 로젤리나로 좀 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 좀 씁니다. 자 그만큼 BX님 자체도 절대 못하시는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네, 생각이 좀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렇죠. 뭐 일단 뭐 생각은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거겠죠? 네 일단 지켜봅시다. 자 로젤리나와 함께 저 치코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공격을 잘 먹혀내주느냐. 근데 로젤리나와 치코 사이를 좀 빈틈을 잘 찌르고 들어온다면 예, 그 주도권은 잉클링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저런 식으로 롤러를 맞춰 통과한다면 치코를 무력하기 때문에 네.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자 절벽 엣지가딕 싸움이라는데 양쪽 다 1소. 근데 여기서 오히려 BX님이 가져가 예 승리를 하게 신다면은 힘들어 나왔어요. 예 빠른 예 레버돌이 빠져 나왔습니다. 근데 실드가 좀 많이 작아졌거든요. 자 빠른 치코고 빠리 치코고 지금 나와줘야 돼요. 나왔고요.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스매시 차지하는 건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아 결과적으로는 잉클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BX님은 올리마를 드셔야 진정한 BX님이라는 거. 자, BX님이 피크민앤 올리마를 들고 오셨고 잉클링 쪽에서는 스베르노님이 잉클링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주력 챔프 하나, 잉클링 하나 가지고 지금 4강전까지 예, 지금 뭐 결승전, 예, 뭐 준결승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결승전 진출까지 지금 예,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데 BX님이 그거 과연 예,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BX님께서 3, 4위전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잉클링의 적폐를 좀 무찔러달라는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올리마가 더 적폐입니다. 네, 따지고 보면 올리마가 더 지금 높은 티어거든요. 네, 진짜 적이 없다. 예, 상성상 지금 약해지는 친구가 없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몰아내야 할 거는 BX님이십니다. 그렇죠. 저 더러운 올리마를 다들 쫓아내라. 네.
자, 하지만 예, 뭐 어쨌든 적패 대 적패 싸움. 예, 초보자 한정에서 굉장히 좀 적패를 많이 좀 쌓아놓고 있는 잉클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BX님께서 잡고 좀 후드럽 했습니다만, 떼찌떼찌 했습니다만. 자, 폭탄. 자, 일단 막아내주고요. 하지만 막는 거 빠르게 빠르게 좀 예, 들어가주면서 잉클링 굉장히 좀 큰 압박 플레이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BX님이 아, 예, 올리마를 갖고 왔었는데 파란색 올리마가 좀 띄워주면서 자꾸 올려내주면서 위쪽으로 장애시켜내줬고요. BX님이 올리마를 갖고 왔는데 지금 스베로르님께서 그만큼 예, 상대편이 이제 BX님이 올리마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좀 주력 캐릭터로 상당히 좀 압박을 좀 잘해줄 테니 내가 확실히 그 빈틈을 좀 내어주지 않고 빠르게 압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주겠다라는 마음까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격이 계속 해서 들어가면서 끊이질 않고 있어요, 공격이.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올리마의 수비가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매시면 난사해도 적근에게 매우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접근 및 KO를 할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번에는 궁주 앞으로 내보내냈군요. 네. 자, 어떻게든 그 허를 찔러내주면서 상대편의 복귀 방향을 좀 잘라내주고 있습니다. 자, 잉클링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자 확실하게 지금 스매시가 안 될 거면 빠르게 좀 쳐내주는 거. 근데 지금 89% BX님께서 89%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스베로노님께서 반격이 성공하게 되면서 자 잉클링 예. 따라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114%로 지금 BX님. 자, 이번에 잡히면은, 이번에 지금 지면은, 아, 저거 안 보일 텐데, 저거. 잉클링의 잉크 때문에 지금 눈앞이 보이긴 하나요? 글쎄요, 뭐. 올리마는 눈이 있긴 한가요? 아, 눈이 있군요. 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BX님이 스베노노님한테 절대 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1승이 귀한 상황이지만 2점 전부 다 스베노노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BX님께서는 3-4위전으로 그리고 스베노노님께서는 결승전으로 넘어가시게 되셨습니다. 주말의 난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